이 망원경으로도 토성 고리를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체관측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천체관측에 갓 입문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중 가장 많이 달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에 저 미드나잇이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최대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리는 코너, 천체관측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미드나잇 채널로 보내주신 다양한 질문 중 공통적으로 여쭤보신 질문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질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체관측에 갓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께서 미드나잇 채널에 가장 많이 올려주신 질문이라 하면 단연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성 고리가 잘 보이는 가성비 좋은 망원경 좀 추천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나와있는 웬만한 망원경으로 달, 목성, 토성만큼은 잘 보인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 아주 짧게 설명드리자면, 망원경은 망원경에 달려있는 렌즈 혹은 거울을 이용해 밤하늘의 천체의 빛을 모아 우리 눈으로 전달하는 원리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와있는 카드를 누르셔서 둘째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두 망원경의 장단점을 다룬 영상을 시청하시면 망원경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구매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빛을 모아 우리 눈으로 전달하는 망원경은 크고 밝고 가까운 대상일수록 더 자세하고 또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데요, 입문자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목성과 토성, 이 두 녀석은 정말 밝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2022년 9월 이맘때쯤을 기준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정말 밝은 별이 목성, 목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는 목성보다는 조금 덜 밝은 별이 바로 토성입니다. 이렇게 밝은 빛으로 존재감을 내뿜는 목성과 토성은 우주 기준으로 지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70mm나 80mm 구경의 소구경 굴절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구경 굴절 망원경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예산으로 가볍게 천체 관측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성이나 토성은 밝기도 밝을 뿐더러 지구와의 거리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웬만한 망원경으로 목성의 띠와 4대 위성,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어떤 망원경을 사야 목성과 토성이 보일까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물론 이보다 훨씬 크고 밝은 달은 작은 망원경이나 쌍안경으로도 아주 훌륭히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생김새도 너무 조악한 초저렴이 망원경이나 유난히 배율을 강조하거나 선명도를 강조하는 등의 문구가 전면에 나와있는 이름 모를 브랜드의 저가 제품의 경우 관측의 퀄리티가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의 구매는 살짝 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망원경으로는 목성, 토성 말고 성운이나 성단, 은하는 못 보는 부분인가요? 성운, 성단, 은하와 같은 딥스카이의 경우 워낙 지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과 달리 밝지 않고 꽤나 어둡습니다. 보통 망원경의 구경은 그 사이즈가 클수록 천체가 내뿜는 빛을 더 많이 담아내는데 구경이 커질수록 어두운 천체들의 관측이 용이합니다. 이 말인 즉 구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빛을 한 대 모으는 능력인 직광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굉장히 밝게 빛나는 달이나 목성, 토성 등과 같은 태양계 행성은 매우 밝기 때문에 직광력이 작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밝은 행성 관측에 비해 성운이나 성단, 그리고 은하와 같은 딥스카이 관측은 직광력이 작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달이나 행성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성운, 성단, 은하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크기가 큰 망원경으로 보면 이 정도의 퀄리티로 관측할 수 있다면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구경이 큰 망원경에 비해 대상의 형태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한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를 관측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오리온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 등과 같이 딥스카이 중에서도 밝은 축에 속하는 것들은 충분히 관측하실 수 있습니다. 미드나잇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각 계절별 천체 영상들을 보시면 입문자분들도 달이나 행성 관측에서 머무르지 않고 딥스카이 관측이라는 한 단계 더 심도 있는 관측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소구경 망원경이라 해서 마냥 달이나 행성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다양한 천체 를 관측할 수 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소구경 망원경으로 관측을 즐기시는 분들 중 좀 더 진하게 천체 관측에 빠지고 싶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큰 망원경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망원경의 구경이 커질수록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관측의 퀄리티 덕분에 천체 관측의 매력에 더욱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만큼 털리는 지갑에 대해선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천체관측 입문자는 처음부터 비싸고 좋은 망원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물건이건 초보자만 전문가만 쓰라고 만들어지고 출시된 것은 없습니다. 초보자도 다루기 쉬워서 사용하면서 능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초보자용이라고 명시했을 뿐이지 이 제품은 무조건 초보자만 쓰세요 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소구경 망원경을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고 많은 제조사에서 입문자용이라고 홍보하는 이유가 천체관측에 입문하는 분들이 가격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입문자분들이 관측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조작하기도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니다. 무조건 입문자는 소구경 망원경을 쓰세요가 아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문자분들께 소구경 망원경을 추천하는 것일 뿐입니다. 입문자분들이 비싸고 좋은 망원경을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주 다뤄서 망원경에 능숙해진다면 고퀄의 관측을 즐기실 수 있고 한 큐에 좋은 장비로 갔기 때문에 장비 업그레이드로 인한 금전적 부담도 확 줄 수 있죠. 거기에 관측 노하우도 빨리 쌓을 수 있어서 천체관측의 즐거움을 더욱 많이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싼 망원경을 사놓고 자주 다루지 않는다면 돈은 돈대로 아까워질 수 있고 천체관측에 대한 흥미는 아예 상실되어 망원경이 수건거리로 전락한 런닝머신과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입문자분들이 고가의 좋은 망원경을 사는 것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미드나잇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에서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구경 굴절 망원경으로 천체관측에 입문하시고 천체관측이라는 활동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오래오래 할 자신이 있으면서 망원경 구매 예산도 넉넉하신 분들은 바로 대구경 망원경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측 퀄리티는 장비에 비례하고 장비는 돈에 비례합니다. 이 말은 투자를 해야 퀄 좋은 관측을 즐기실 수 있다는 뜻이죠. 소구경 망원경에서는 분명 관측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천체관측이라는 활동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운, 성단, 은하 등을 관측하고 싶은데 찾기도 힘들고 기껏 찾았는데 잘 안 보이기까지 하면 흥미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행성 관측이 천체관측의 예고편이었다면 딥스카이 관측은 천체관측의 본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천체관측의 세계로 제대로 입덕하려면 딥스카이 관측은 필수고 결국 구경이 큰 망원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천체관측을 진하게 즐기고 싶은 헤비 천체관측러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가볍게 관측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소구경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관측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애초에 행성 관측뿐만 아니라 딥스카이 관측을 원하는 입문자분들은 굳이 소구경 망원경으로 천체관측을 시작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큰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망원경 구매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내가 얼만큼 천체관측에 깊이 빠져있는지 거기에 플러스로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안시관측을 할 것인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천체 촬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이 질문들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과 주머니 사정 등을 돌아보신 후에 망원경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안시관측과 천체 촬영이 무엇이고 내가 망원경을 살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드나잇 채널의 초창기에 만들어진 영상이라 지금의 텐션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내용만큼은 나름 준수하게 담았기 때문에 망원경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입문자, 전문가만을 위한 망원경을 딱히 구분 짓는 것은 없으니 본인의 생활과 사정 그리고 열정에 맞춰 구매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천체관측에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미드나잇의 주관적과 객관적 그 사이 어딘가에서 쉬운 설명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천체관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많은 지구인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을 망원경에 대한 궁금증, 천체관측에 대한 궁금증 등 다양한 궁금증을 저 미드나잇이 쉽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답글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입문자 시리즈 영상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릴 예정이니 미드나잇 채널에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미드나잇 새로운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올 걸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